자,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오늘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완전 파티 애니멀이구만. 블락체이너스 블락 4, 네 번째 시간.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 진짜 빨리 가. 한 것도 없는데 한달 갔어. 그리고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 뭔가 우리 얘기할 걸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서 한 진짜. 것도 많은 것 같아. 지금 하면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거 진짜 오래간만에. 아, 맞아. 나도 이거 하면서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 인센티브가. 비트코인 가격, 이번 주에 가격이 지난주보다는 좀더 나았는 게, 그래도 하드포크, 지난주는 정말 우리가 불확실했고, 이번 주에는 하드포크가, 설마 하드포크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4월 1일 날 가격이 1,091불.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3월 26일 날 그때 957불? 대충, 내가 봤을 때한 150불 꽤 정도 올라. 차이가 나네. 아, 나 진짜 나도 너무 좋아. 올라가지고. 돈이 너무 없었거든, 요즘 진짜. 난 비트코인 하나 믿고 사는 사람인데 돈이 자꾸 떨어지니까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야. 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얘기 들어봤어? 너 그게 그 나야. 진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야? 아,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진 않은데 어느 정도? 내가 근데 얘기했잖아. 내가 기본적인 걸 좋아한다고. 보시는 분들한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제 서비스라든지 제품들이 나오는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짱이다, 비트코인이 짱이다라는 분들이세요. 딴 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트코인이 짱이다 약간 이러시는 분들인데,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파워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화폐라는 거기 때문에 기능을 할수 있어서, 그리고 가장 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나도 공부를 하면서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왜냐면 이더리움 컨트랙트가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좋긴 한데, 그리고 비트코인 위에다가 그냥 좀 많은 걸할수 있고 하니까. 참고로 9월 달에 마스터링 이더리움 책 나온다. 앤트너플러스 아저씨. 진짜? 진짜요? 우리가 사자마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머스트 위드에다가 올려놔야겠다. 프리오더 지금 넣을 수 있거든, 아마존에서. 아, 정말? 프리오더 하나 할까?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은 이번 주, 지난주에 비하면 좀 초라하긴 한데, 얼마야? 53, 20, 또다시 29일 날 53.557달러가 가장 높았고, 제일 낮았을 때가 31일 금요일 날 47.38달러. 근데 그거 장난 아니네, 옛날에 그런 거. 50불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더리움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없어. 빨리 떨어지기를 바랄 뿐. 거품이 많이 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번 주는 리플하고 라이트코인이 정말 얘네가 주인공이었어. 리플 가격이 거의 100% 떴어. 진짜? 아, 맞아. 나도 봤어. 엄청 뛰었더라. 이유가 뭐야? 비트코인의 불안정이라는 말이 많지. 근데 거의 100% 뛰어서 2년 전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번에 다시 2년 전에 있던 그 가격으로 돌아갔어. 와, 정말 진짜 많은 코인들이 진짜 흥망성쇠가 있네, 계속 이렇게. 이게 시간 타이밍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느 시점에 내가 빼야 되는가. 전술적인 지점에서. 그렇지. 아, 솔직히 나는 투자 기준은 확실해. 약간 그냥 펀디멘털 밸류고, 이게 얼마나 서비스화 됐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느냐, 약간 그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서비스 됐을 때줄수 있는 사람의 숫자 곱하기 각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양, 그게 제일 큰 거에다 많이 투자하는 거
그거에 제일 큰 거에다가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는 건데. 거기 너무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개발자라든지 시장 환경이라든지 그렇지. 힘들긴 하지. 라이트코인도 50%? 50% 이상인데? 한, 와, 4불에서 6불까지 점프했으니까, 이번 주에. 6불 솔직히 이상. 뛰는 건잘 라이트코인? 모르겠어. 아니 그냥 전반적으로 다 뛰는 이유라든지 이런 게 가끔 없네. 비트코인이 아예, 왜 뛰었는지 잘 모르겠고. 넌 라이트코인 보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안 봐서 모르겠지만, 라이트코인들이 번갈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특별히 꾸준하면 꾸준할수록 라이트코인들이 번갈아서 점프하는 게 있어서, 널뛰기도 아니고, 뭐, 그런 현상이지. 내가 봤을 때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 뭔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있잖아.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화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AI 알고리즘에다 넣어. 그래서 각 코인 간의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상관관계가 우리는 너무 어렵다. 근데 요소들이라든지 언론 노출 횟수부터 시작해서 뭐 GitHub에 이제 커밋하는 숫자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해가지고 그 AI 알고리즘 돌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전반적인 약간 파도가 이렇게 친다 이런 느낌이잖아. 파도가 이렇게 칠땐 서핑을 이 방향으로 하고 약간 이렇게 칠땐이 방향으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약간 그거 말두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인덱스 펀드 만들어야지.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면 이제 어떤 코인들이 뜰 거다 약간 그리고 코인들이 또 동반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게 선행하는 거고 어떤 게 후행하는 또 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엄청 잘 됐다. 그러면은 뭐 다른 코인들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코인은 떨어져.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좀 복잡한 것 같아. 우리나라 거래소는 안 있고, 무슨 AI 알고리즘, 나도 여기를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름도 기억이 잘안 나. 근데 무슨 AI 알고리즘 써서 트레이딩 그 거래 대신 해준다? 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알고리즘 쓰면 얼마를 내는데,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게그 알고리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가 말한 듯이 완전히 AI의 그, 많은 자료를 넣고, 방대한 자료를 넣고, 그걸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 AI도 이제 솔직히 사람보다 잘하는 AI가 있고 사람보다 못하는 어느 정도 봐야지 어떻게 될지. 뉴스는, 이렇게, 아까 정말 가격 얘기했고, 뉴스는 3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일본, 4월 1일부로 일본이 비트코인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됐고, 와우, 나이스. 재밌는 거는 지금 하드포크에 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수개월간 얘네는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펼쳐왔고, 일본 사람들? 일본 의회나, 일본 의회에서 하드포크가 좋은지 소프트포크가 좋은지? 그게 아니고, 이 비트코인을 이거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래서 통과를, 어쨌든 하드포크랑 소프트포크에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확실하고, 얘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그렇게 되니까 비트코인 거래소에 좀더 규제가 많이 생겼대. 많이 생겨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거래하는 양에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나. 그것도 중요해지고, 사이버 보안 매우 중요해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 비슷한 게 생기게 됐고, 또, 거래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훈련, 직무 교육이 생겼대. 그리고 매해마다 얘네들도 이 거래소들도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 아, 진짜?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빠른 것 같아, 확실히. 일본 사람들. 부러워. 그리고 다음 뉴스는 아까 말했듯이 이더리움 최고자가 지금 한 블럭당 다섯 이더리움 블럭을 채굴했을 때 다섯 이더리움을 받고 있는데 투표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더리움 개선 제한 186 이더리움 개선 제한에 의하면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블록을 채굴했을 때 받는 보상이 3이더리움에서 4이더리움 사이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뭐 채굴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테고요. 이게 첫 번째는 예전 같은 경우 이더리움 가격이 한동안 10불 맴돌았잖아.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라 해야지만 본전을 뽑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본전 뽑는 거에서는 약간 더 발전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중요했던 거는 비트코인 하드포크 상황을 보니까 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채굴자가 너무 많으면 이게 중앙 집권화되고 채굴자들 힘이 강해져서 자기들은 오히려 보상을 유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택하겠다 해서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과 달리 디플레이셔너리잖아. 아니, 미안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셔너리잖아. 그러니까 찍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 이더리움? 비트코인하고는 사뭇 다르지. 이더리움은 계속 생성되지 않나? 그래. 왜냐하면 또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돌리기 위해서 이더라는 화폐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쓰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다고 가치가 늘기보다는 쓰는 데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어서 이더리움 채굴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알아서 하셔야겠네요. 갑자기 줄어드는 거잖아, 재고 수익이. 막, 10개에다가 6개밖에 안 나오는 거. 진짜, 짜증나긴 하지. 짜증은 나겠지. 근데 이더리움 가치가 지금 5배 뛰었는데 몇 개월 만에. 근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채굴자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채굴을 하면은, 가격이 오른다고 채굴이 그렇게 막,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아.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GPU 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와, 사람들이. 그래서 채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거품이 꺼지면 가격도 떨어지겠지. 그럼 자기가 채굴해 놓은 것도 옛날 가격만큼 못 받는단 말이야. 수직 채굴자, 가격이 오른다는 게 좋은 뉴스만은 아니야, 채굴자들한테. 채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가 말하는 거는 개미 채굴자 입장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채굴하려는 사람들한테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 왜냐면 어차피 큰 채굴장에게는 뭐, 자기들은 항상 최적화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 뉴스가 크게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은데? 3사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 엄청 끼치지. 그래? 근데, 막, 3사로 떨어지는데, 좋은, 막, 엄청나게 슬퍼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큰 데들은 다 최적화 시켜놨잖아. 그러니까 큰 데들은 다안 빠진단 말이야. 가격도 전기세 싼데 쓰니까. 근데 이제는 개미들이 다 죽겠지. 개미들이 죽으면, 이더리움이 가격은 또 이젠 하지만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건좀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좀 그런 댐핑하는 효과가 있어. 리스크를 해칭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까지 막 울고 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짜증나긴 하지. 줄어드는 건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줄어드는 양이 좀 생각만큼 그만큼 작진 않다라는 건데. 생각해봤는데 이더리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돌리면 이더리움 기존의 이더리움 채굴하고 있던 기계는 다 뭐를 채굴하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돌리면 우측으로 못하지. 프루프 워크가 없는데 점점 없어지겠지 아마. 근데 물론 어떻게 디자인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스마트하게 한다면 뭐그 살살 죽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쓰는 게 GPU야. 그래서 GPU를 다시 팔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